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변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에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하미오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결을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시므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105편 24절 이제 들어서서는 출애굽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하여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게 하시고 또 애굽으로는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서 하나님은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이시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셔서 애굽으로 미워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주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함께 인간과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주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출애굽시킬 수 있으시지만은 선택하시잖아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말해주는데 시편 여기서는 8가지 재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도 달라요. 원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저희 막 신대원 준비할 때 외웠어요. 막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는데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돌림병이죠. 독종, 악성, 종기입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이제 장자치는 이 순서로 나오는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흑암을 보내십니다. 어둡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십니다. 29절에 물이 이제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를 죽게 하지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30절 개구리가 많아집니다. 모든 땅에 내리는데 두 번째 재앙이죠. 이제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가 파리 때가 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은 파리 때를 보내겠다 하시죠. 온 땅에 파리 때가 득실거립니다.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파리를 맨손으로 잡는 은사가 있습니다. 앉은 파리는 대부분 잡아요. 교회에 파리 많이 보이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그들이 또 온 땅에 이가 생겼도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은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니 그 티끌이 다 뭐가 됩니까? 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티끌을 치니까 티끌 전부가 이가 되는데 얼마나 많았을까? 끔찍하지요. 이제 32절에 보면은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박 내리시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이게 내리십니다. 우박에 불덩이가 섞인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치시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다 찍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에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채소도 다 죽고 열매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애굽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제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이런 와중에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신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그들을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조롱조롱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애굽이 그냥 멀쩡한 줄 아십니까? 망한 거예요. 이 말을 조롱조롱 하게 됩니다. 그래도 왕이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36절에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 왕위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 가축입니다. 그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치실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죠.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죠.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뭡니까? 패스오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 개역한 걸로는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보상이겠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도다. 세 번역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가면은 애굽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자기들이 벌어서 둔 은금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럼 화를 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38절 보시면은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시쳇말로 재앙에 질린 거예요. 그 두려우니까 그냥 빨리 떠나라. 그 떠난 것이 기뻤다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무엇이 기다려야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데 적과 꿀은 그냥 마실 물도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을 보냅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요소와 갈렙을 지휘하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서 하셨기 때문에 40일을 그 하루치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그죠?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제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주려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게 이렇게 불평해요.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어서 좋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서 주려 죽게 하느냐. 문제는 뭡니까? 그때 죽었으면은 배불리 죽는 게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다.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바로 이제 만나입니다. 41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떠난 거예요. 노정대로 떠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얻게 하죠.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죠. 시험과 싸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게 떠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없으면은 불평하고 당장 없으니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로 떠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마실 물을 주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처럼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하신 것을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힘들어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억,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소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 개혁개정과 세번역으로는 기억이에요. 나를 기억하사 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마 집으로 돌아가죠. 엘가나가 이제 한나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난데 그때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신 하나님,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해야 됩니다. 기억 없으면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마실 것, 먹을 것 주셔서 백성들을 만족해 하십니다. 신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열방 그 땅을 또 주시고 또 소유 또한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는 것은 기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비록하고 있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기뻤기 때문에 이제 콧노래가 나오고 기쁘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겁게 찬송해야 되는 것은,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찬송해야 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이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 45절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한 그 마지막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먹을 것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약간 먹을 것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죠. 은혜의 말씀, 그것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은 여러분, 태권도 올림픽 할 때 여자 코치 오혜리 코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 태권도 선수 서건우 선수가 막 시합을 냈는데 거의 이긴 거예요. 근데 판정이 진 걸로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오혜리 코치가 갑자기 그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막 따집니다.
원래는 코치가 그렇게 뛰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다급하다 보니까 뛰어들어서 그렇게 항의해서 이제 판정이 뒤집어져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코치가 그 정도 하면은 그 선수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선수가 그 코치를 잊겠습니까? 아니죠요. 평생을 기억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메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애쓴 코치가 있다면은 우리 생명 지키기 위해서 아들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